아직도 아이들에겐 모르는 것 투성이인 세상. 아, 근데 있네. 그렇기에 아이들에겐 엄마 아빠가 세상의 첫 경험입니다. 귀엽다. 와, 너무 귀엽다.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고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배우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에게 더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아빠의 마음 아닐까요? 어, 됐어. 한편 아직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은 예비 아빠 경환 씨. 이제야 조금씩 육아가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어느덧 슈퍼맨이라는 이름이 어색하지 않은 현성 아빠. 아이들과 함께 성장해온 시간들이 놀랍기만 합니다. 장현성 3부자의 마지막 추억 이야기. 슈퍼맨이 돌아왔다 33화. 아이는 나를 보며 자란다. 아빠들의 일터를 방문한 하루와 준준 형제. 야! 역두기! 야! 아이고! 아, 예, 살살. 얘들아, 아니요. 준이야, 살살, 살살. 에이, 그게 뭐야, 뭐 없잖아. 딱 힘있게 해야지. 하루야! 근사야, 힘차게 한번 딱 해줘봐. 야, 와봐. 어? 인사시켜줄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오늘 라디오를 같이 이거 하는 날이라서 얘들 신청곡도 하고. 정말요? 안녕 써니 언니야. 하이파이브. 고맙습니다. 다음에 언니 라디오 불러와라. 오케이. 언니가 밥 해주세요. 언니가 밥 해주면? 갑자기. 알았어, 그럴게. 언니가 밥 해줄까? 언니가 밥을 왜? 우리 준서는 김치찌개 좋아하는데. 여기가 뭐냐면은 여기가 DJ가 앉아. 여기에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보내주면 여기에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아~ 삼촌이랑 아빠가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하루가 여기 앉아있으면 하루가 게스트가 되는 거야.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예요, 하루 씨는? 니모요? 와, 진짜 게스트처럼 한다. 왜냐면 진짜 걸그룹 게스트들이 오면 한 3초 동안 이러거든요. 이러구나. 하루 무슨 색깔 제일 좋아해요? 핑크색이요. 핑크색이요? 네. 네. 하루는 그러면 커서 뭐가 되고 싶어요? 울탱이 되고 싶어요. 커서 울탱이가 되고 싶어요? 네. 잘했어요. 네. 와, 다들 없어요? 들어갈게요. 네, 네.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밤은 선생이다. 장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아, 왠지 오늘은 좀 피곤해 보이면서. 아빠! 어, 하루야. 아, 근데 있네. 알았어. 자대. 오빠, 남매. 남매, 맘, 바람에. 아시겠죠? 이쯤 되면 아시지 않겠습니까? 남매, 맘, 바람에. 다음부터 할게요. 네, 깨달음들을 얘기 나눌 건데요. 사연, 첫 사연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첫 사연이요? 네. 이 첫 사연은 초등학교 2학년 조카와 공원에 놀러 갔는데요. 조카한테 네잎클로버가 행운을 가져다 주니까 얼른 찾아보라고 했더니 조카가 저보고 이러네요.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선생님이 가르쳐줬는데 난 그냥 세잎클로버 찾으면 안 돼? 장준우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생 장준서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딸 이하루 씨, 안녕하세요. 아빠, 아빠. 아, 네. 독특한 인사를 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의 친구 한 명이 우리 꿈꾸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아,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루야, 타요야, 타요. 안녕, 나야, 포마버스 타요. 애들아, 인사해. 준서야, 준우야, 안녕. 안녕이라고 해야지. 안녕. 하루가 얘기해. 라니 누워서 나. 라니? 라니? 아, 타요야. 네? 하루가 옆에 라니도 있네. 아, 이런. 라니는 지금 저녁 먹으러 갔는데. 라니는 저녁 먹으러 갔대. 라니는 없지만 노이드 가마돈이 내 옆에 있거든? 어? 어? 조사. 안녕! 민다고! 나는 로이드 가마돈이야. 우와. 어? 안녕 준호야, 준서야. 준서야. 인사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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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누가 19일이 생일이라고 그랬는데? 준호 형아야. 준호? 네. 아, 맞다. 준호야, 생일 진짜 진짜 축하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부모님께 감사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오늘 좋은 하루 돼. 19일은 정말 최고의 날이야. 고마워. 고마워. 어, 나도 정말 고마워. 타요야. 어, 운전을 하려마. 응. 길을 잘 보고 가야 돼. 주변을 잘 봐야 된다고? 그리고 차도 잘 비켜주라고 하고 타요들을 좋아해. 아, 그렇구나. 알았어. 조심조심 잘 보면서 안전하게 운전할게. 고마워, 타요. 우와, 나도 고마워. 그리고 사랑해. 타블로와 꿈꾸는 라디오 3부 시작됐는데요. 지금 우리 앞에 광진구 자양동에서 L씨의 사연입니다. 아, 이 L씨는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인데 전화 연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빨리 좀 연결합시다. 지금 정신이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이 시간이면 지금 우리는 장난이 아니라고. 빨리 연결해야지 지금 말이야. 시작부터 너무 휘재형이다. 현성이 형. 아, 이휘재. 형, 애가 코딱지가 면봉으로 안 떨어져. 그럼 뭘로 해야 돼? 물을 묻혀야지. 식염수? 그냥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네. 그 물을 묻혀서 충분히 적셔서 부드럽게 만든 다음에 띄어야 돼요. 아, 그 코딱지를 중화시켜야 되는구나. 네, 지금 서한이, 서준이는 뭐 하고 있어요? 제 옆에서. 네. 지금 철없이 울고 있어요. 지금. 네. 걸어 다녀요. 어쨌든 그 아이가 처음으로 일어나서 걸어 다닌다는 거는 이 엄마 아빠한테는 어마어마한 순간이기 때문에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에 네. 걸었을 때는 엄청 와이프는 울었어요. 아, 그럼 그럼. 네, 근데 일주일 다음에는 그 울음이 그 울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휘재 씨는 네. 아이들 키우면서 배우게 되는 게 있나요? 그냥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사람이 됐습니다. 예, 드디어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철이 들었고요. 아, 제가 지금까지 인내했던 건 인내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다 배웠습니다. 뭐 배우고 예, 그냥 사람이 됐어요. 반대로 저희도 방송을 통한 휘재 씨의 모습을 보면서 휘재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휘재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아, 그냥 감사할 게 많구나. 예, 예, 예. 네. 여기 가서 아, 힘들다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합니다. 제발 좀 힘들다라는 얘기 하지 마요, 좀. 지금 서원이 울고 있나요? 네, 둘이 지금 뭐 하나 두고 격투기가 붙었어요. 아, 그럼 빨리 가요. 예, 지금 한 명이 도망가고 있고 한 명이 쫓아가면서 울고요. 예. 빨리 가세요. 예, 예. 아니요, 이거는 지금 이런 건 제가 안 말립니다. 예, 이런 거는 위험하지 않은 한은 제가 안 말려요. 둘이 지금 제대로 붙고 있어요. 저기 쌍둥이는 걷는 순간 뭐 떨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네. 그 둘이 제대로 이불 위에서 붙기 1부 직전이에요. 근데 한 명이 승피하는데 예, 잠시 후에 붙을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와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 힘내요.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아, 네. 끝났다. 회사 쌍둥이 지금 되게 격투기 버리고 있거든요. 준우 수고했어. 되게 진짜 제 형님답게 잘하던데 의젓하게.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 대박. 치즈도 들어있어? 치즈가 들어있어? 대박이지. 준우야, 아까 아빠 라디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서 어땠어? 멋있었어? 네. 아빠가 되게 좋은 말 많이 했지? 네. 하루는 진짜 아빠가 노래할 때가 제일 멋있었어? 네. 제일 좋아? 네. 왜 제일 좋아? 아빠가 나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노래 부를 때. 아빠가 너무 기분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서 좋대. 노래할 때 아빠. 아유, 일로 와봐. 아빠 봐봐. 고마워. 하루가 그 말 해줘서 아빠 더 열심히 할 거야. 뽀뽀. 아빠 울 것 같아? 아빠 울 것 같아요? 아빠 울 것 같아. 너무 좋았어요. 아, 내가 내 일을 다시 하고 있는 거, 저의 5살짜리 딸이 저를 보고 제가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에 행복하다는 게 너무 정말 진심으로 고맙고, 그게 열심히 할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한편 하루하루가 기다림의 연속인 예비 아빠 엄마의 아침 풍경은 어떨까요? 그만 있나. 하나, 둘, 셋. 휴. 힘차게 오늘 첫 번째 팀 모셔보겠습니다. 기대되는 경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황금 연휴를 맞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네. 어디 가고 싶으시냐고. 안 깨워서 좋다. 결혼 전에도 이랬어요, 언니? 아이고, 내 일과 지금 가장 힘든 일이었어.
얘 국떠를 아침 그냥 먹는데. 뭘 그냥 먹는데? 밥을. 안 씻고? 응. 밥떡. 그냥 손에 그래. 아니 이 국떠를 안 넣어. 여기 국떠. 김치 이거 됐으면 되지? 어떻게 하나 그래? 맛있네. 아니야. 응? 간이 돼 있네? 간했지. 센 거 사가지고 여기서 포를 떠서 소금을 집에서 했지. 순간 너무 맛있어요. 괜찮니? 응. 나 흉 많이 봤어. 우리 같이 우리 아버지가 시집 와가지고 간 싱겁다고. 아이고 봉수가 불쌍하대. 저것도 음식이라고. 서울에 장가간 봉수가 불쌍하다고. 그러셨어. 경상도식 소고기국은 진하게 짜게 그렇게 하는데. 저는 어머니 완전 충청도 것도 땅에서만 있었는데 생선을 좋아하는데. 워낙에 전국으로 많이 돌아다녀서. 아니야. 다음 귀장에 멸치 축제 이런 거 가면 나랑 따라가야 돼. 배랑 같이 타고. 시아버지 따라온 사람 안 먹고. 응, 여기 다 갖고 오잖아. 멸치 해나 싶은 쪽. 같이. 같이 들어간다 이제 그러면. 어려워요. 아, 까지 까까지 까까지 까시네. 그만. 하이, 다저 당신도 이렇게 해줄게. 하이, 다저 당신도 이렇게 해줄게. 아이고, 며느리 웃고. 좋은 현상인데? 출세했네. 내가 의뢰왔어 방금. 나도 하나 사줄까? 나도 하나 사줄까? 뭐 안 하던 짓을 하려. 아이고 며느리 웃고. 좋은 현상인데? 출세했네. 오늘 진료가 마지막 진료가 됐으면 좋겠다. 아기가 머리가 몇 주 차로 크면 자연분만 해야 힘들대요. 저는 제왕절개는 안 할 거예요. 웬만하면 그 산부인과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고서야 안 할 거지. 아주 응급한 경우와 또 병원에서 판단할 거고. 오늘 가서 이제 머리 크게 재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 건강한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머니. 머리 어디만 있어? 나 화장실에서. 왜? 드라이어를 달라는 얘기가 뭐야 자기야? 가방에 넣어놨어. 꼼꼼이가 남은 아무래도 아들이 둘이 될 것 같아. 아버님 배가 안 지나갑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더 그래도 너 또 간식이 지나. 너 못 빠져나가나? 아,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이상한 게 또 그 뭐지? 그 뭉쳤던 것도 없어졌어요. 요즘 아주 이렇게 편하더라고요, 배가. 네, 네. 그쵸? 일단은 저기 식사에 좀 신경 써야 돼요. 더 먹어야 돼요? 네. 더 먹어야 돼요? 네, 네. 다 적당히 드세요. 탄수화물도. 밥 먹으려고요. 밥 먹으려고요. 역시 탄수화물, 단백질 다 골고루 드시고 끼니 잘 챙겨 드시고 네. 골반 굉장히 골반이 좋아요. 골반이 좋아요. 골반이 좋은 잘 낫겠어요. 왕비 골반. 왕비 골반. 왕비 골반. 다산형이. 다산형이에요? 다산형 골반. 오 너무 다행이다. 저것도 자연 분화가 하는 상태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잘 챙겨 드세요. 네네네. 일단 머리 크기가 제일 중요해. 머리도 좀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애기 머리랑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애기가 얘 봐라 지금 얘 도리도리 하고 있어요. 머리 움직이죠. 아, 이 도리도리 하는 거예요? 네. 아주 이제
저기 주스에 점점 가까이 평균 크기 가까이 가고 있고요. 진짜 신기하네. 진짜 머리가 크고 몸이 날씬하네. 그래도 점점 모여지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지금 3kg. 오. 몸무게도 안 늘었네. 네. 여기 얼굴 보세요. 얼굴. 손으로 또 가렸다. 아이고. 애기가 손도 잘 움직이고 고개도 잘 움직이고 근육을 이렇게 잘 쓰는 건 좋은 신호예요. 근데 얼굴 앞에다가 두 손을 다 올리고 있어서 얘는 이렇게 잘 있네. 네, 얼굴 앞에다가 있네. 이러고 있는 거야? 네. 얼굴 가리고 있어. 오늘 못 보겠다 저기. 아, 안 되는데. 여기 코, 코, 코. 네. 저 도경한 코. 이마랑. 눈 뜨네요. 눈 깜빡이네요. 눈 깜빡이다. 눈 뜨네요. 눈 깜빡이네요. 눈 깜빡이다. 여기 코. 오늘은 얼굴 보기가 쉽지 그러네요. 않네요. 얼굴 안 보여주네. 근데 확실히 커서 그런 것 같아요. 네. 심장 소리. 씩씩하죠? 뭔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박자 좋고. 신나죠? 매번 행복한 사람들은 살짝만 힘든 일이 있어도 못 견딜 만큼 힘들어해요.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땐 행복하지 않은 일도 힘든 일이 한번 있었던 사람은 크게 감사할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냥 시집가서 애 낳는데 꼭 그닥 누구나 살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할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저한테는 하루하루가 정말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슈퍼맨이 되기엔 아직 겁이 많은 꼼꼼이 아빠를 위해 엄마가 특별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아, 귀여워, 2차 순바이. 이 존재감들. 어떡해. 서은아. 서준아. 잘 있었어? 어떻게 나올라 그래?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해요. 좋은 것만 보고 좋은 얘기만 하고 욕하면 안 돼. 사회자의 우수한 욕 내가 잘해. 네? 애기가 다 듣고 있어. 오빠 나 애기 낳기 전에 서준이 좀 봤으면 좋겠는데. 어, 야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나 보리굴비. 네, 알았어. 내가 사실 알아보고 연락 할 테니까 나와. 애들 데리고 나만 할게. 서은아 잘 있었어? 어머, 사운드 있어. 네, 안 먹고 싫어? 안 먹고 싫어? 잤어? 뭐야, 잤어? 못 잤어, 끊으면 안 될까? 아니야. 아, 알았어. 알았어. 아이고, 잠깐만. 이도 많이 났네. 어, 이도 많이 났어. 이만 안 났네. 근데 저 죄송한데 눈썹 붙이고. 누구세요? 이제 말한다. 야, 눈썹 붙이고 오라고. 어디 불어넣고 얼굴로 나왔어. 비밀로 나왔어. 비밀 같은 소리하고 하냐. 연방 딱 지나가. 서은아. 와, 근데 나는 아까 무서웠어. 두 명이 동시에 오니까. 아니야. 너랑. 근데 오빠 당황을 안 한다. 어? 어. 확실히 이제 됐네. 거? 당황한 거 아니야? 여기 물 좀 주세요.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당황하지 않아. 와. 잠깐만. 봐봐. 봐봐. 아, 그 좋아졌어. 손을 줬어. 이서준. 이서준, 이거 주세요. 해. 주세요. 이게 뭐예요? 주세요. 간식? 주세요. 주세요. 해봐. 이서준. 주세요. 주세요. 해봐. 이서준. 서준, 한 번만 해봐. 서준, 한 번만 해봐. 서준아. 서준아. 서준. 사정아. 사정아. 서준아. 이거 주세요. 이거. 이거. 어, 주세요. 주세요. 어. 옳지. 주세요. 주세요. 이거 했잖아 맨날 집에서. 너네들 나중에 다 이 이모가 분유값 줄 거란 말이야. 아빠한테 믿고 있어. 10개월 남았지.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두 손으로 주세요. 해봐. 어, 주세요. 두 손으로. 어, 달래. 그렇게 해서. 젓가락 안 되지 않아? 젓가락 안 돼. 있어봐, 있어봐, 이거 봐, 여기다 넣어. 자, 여기다 물, 물. 이야! 어머. 서원이도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 어, 놀아. 이러고 놀아. 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놀아. 좀 조용해졌어. 그럼 뭐야? 그럼 이제 애들용으로. 수시로 먹여야 돼, 이렇게? 그럼. 그 아내보다 오빠가 더 잘 보는 것 같아. 사실은 비슷비슷해. 진짜? 없구나. 응. 아이고 맛있어. 아기 얘 너무 이뻐. 어떡하니 그래? 어. 서은이 기분 좋아졌어. 좋아졌어. 서은아. 서은이 집 좋아한 거 봐. 야 이건 뭐냐? 나도. 자. 너무. 서준아 먹어볼까? 많... 이렇게 많이씩 먹여 먹어도 돼? 아, 넣어버려. 얘 지금 쭉 넣어. 넣어버려. 아니 그 나는 그게 걱정이 되는 게 입에 넣어줘야 되잖아. 현준이가 무슨 면도할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입에다가 먹어봐. 입에 넣어줘야지 애기가 그걸 따라가잖아. 아니 애 입 다칠까 봐 그러지. 아 이거 뭐야 이거. 미안해. 아니 그런 것도 다 연습을 해보는 거야. 아니 밑에 얘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턱까지. 아니 오빠 애기 숨소리 있는 거 아니야? 맞아. 땀 봐. 터졌어. 하루 종일 저러는데. 사랑이에게 갑갑한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성훈 씨. 그렇지. 덕분에 사랑이는 그림 같은 푸른 자연 속에서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만났는데요. 그런데 천방지축 사랑이도 동물들 앞에선 잔뜩 긴장한 모양. 그래서 아빠는 사랑이를 위해 좀 더 흥미로운 방법을 찾아주기로 했습니다. 하이, 다시 하이, 돌아, 하이 시대. 마마 다시, 그렇게 다, 그래, 다시 돌아. 모두 모두 모두. 어, 어. 하이, 하이, 다시, 하이, 하이, 하이. 서, 서, 서.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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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아이 매드 돌아 돌아 매드 똥똥 똥똥 해줘 똥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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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똥똥 서서서 그러지 마 똥똥 때 똥똥 네 다시 하이 장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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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이 으이 와아 아하 으이 먹어요. 아빠의 노력과 응원 덕분에 양들과 금세 친해진 사랑이. 대체 그 많던 두려움은 다 어딜 간 거지. 이번엔 사랑이가 더 적극적으로 동물들을 찾아 나섭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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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으아! 했네, 이거. 으아!
네. 와우. 이곳은 우유를 좋아하는 어린이들의 인기 코스. 바로 신선한 우유를 직접 짜볼 수 있는 체험장인데요. 사랑이도 과연 우유를 짤 수 있을까요? 자, 준비. 저 어디 돼? 어? 이렇게 고 우리가 큐 고베드 고 뷰드 고 고베드 고 위에서 고 위에서 고 고고 고고 할게 다시 할게 아빠 또 보소 뷰드 뷰드라 그 뷰드 고고 고뷰드 파스테 파스테 규 뷰 오케이 됐다 응 됐다네 유유유 그렇지 아이 잘했다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와 가자 왜 사람장 거기 아이스크림 만들 때가 있대. 목장의 신선한 우유로 직접 만들어 먹는 아이스크림. 아빠와 함께라서 더욱 달콤할 것만 같은데요. 사 먹는 것에 비교할 수 없는 정성 가득한 아이스크림. 아이 계속 보니까 어지럽다. 어, 반대로 반대, 반대. 뭐라 사랑. 꼬레 때. 아, 봐봐, 담배. 어이씨. 어? 보라 맛있지? 어때? 맛이 없어? 진짜? 그러면 먹지 마. 아, 해봐. 그러면 먹지 마. 아, 해봐. 어머, 맛있는 거지. 맛있지?
아, 안 돼. 아, 해봐. 아, 안 돼. 아, 해봐. 이거 먹고 싶어요? 주세요. 아. 아빠도 먹어야 되겠다. 오, 맛있다. 답이다. 이게 뭐. 하여 답변하자. 어이씨. 많이 먹지 마. 많이. 조금만 먹어. 오케이. 어리. 에이. 어리. 맛. 가자. 어리. 가자. 그렇지. 준비. 열. 가자. 응? 너? 맛있다. 아우. 가자. 아우, 맛있다. 가자. 아우. 제일 처음에는 사슴 오사카에서 거기 사슴 봐서 완전 울고 그때는 하나도 안 지내고 이번에는 좀 저도 이제 사람도 조금 컸구나 이제 조금씩 뭐 동물 같은 것도 이해하고 그런 거 귀엽다 그런 거 무섭다 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됐구나 그렇게 좀 기쁩니다. 아빠도 사랑이도 많은 것을 보고 느낀 하루가 저물고 성훈 씨가 직접 준비한 사랑이의 저녁 메뉴는 다름 아닌 김치. 토마토도 먹고 토마토 맛있지? 완전 달지 이거? 토마토 맛있지? 어 맛있어요? 어 잘 먹어. 아 토마토 맛있지? 아까도 먹었고 진짜 맛있더라. 오케이. 또? 자, 이거 뭐야? 물? 물?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아이, 그리고 근데 이것도 한번 먹어봐봐. 김치 하나도 안 매워. 이거 하나도 안 매운 김치야. 어? 애기도 먹을 수 있는 김치래 이거. 김치. 싫어? 소시지만 먹어? 소시지 좋아해? 이제 소시지야 이제. 포도는 사람? 포도 어디 갔어 이제? 포도 안 먹어? 포도 안 좋아해? 좋아해? 포도 좋아하는 사람? 소세지 좋아하는 사람, 김치 좋아하는 사람, 어, 진짜 안 좋아하는 거네. 진짜 이놈.
조그만 거 아까 사람 여기 아까 목장에서 뭔 어? 벌레가 뾰 벌레가 와가지고 사람 여기에다가 붙어서 살았는 무섭다 했지 무섭다 했잖아. 벌레가 와가지고 사람한테 이렇게 붙인 붙어가지고 살았는 무섭다 했잖아. 와 무섭다 했지. 무서웠어? 여러 가지 만났잖아. 돼지도 있고 또 양도 있었고 뭐가 제일 재밌었어? 사람장. 응? 양. 양아 재밌었어? 양 만졌잖아. 소도 만지고. 경치도 오늘 너무 좋았잖아. 응. 경치도 좋았고. 타고 한 번 더 가고 싶어? 어디? 논장? 누구랑 가? 아빠. 아빠 또? 사랑. 카메라. 카메라? 또 카메라야? 카메라. 또 카메라? 카메라. 너무 많아 카메라는. 디즈니랜드 갔잖아 어저께. 디즈니랜드 갔는데 디즈니랜드 또 누구 가고 싶어 다음에? 한 번 더. 아빠 그렇지. 또 누구? 있었어. 유도도 아빠도 응? 누구? 사랑랑 카메라. 카메라는 꼭 가야 돼? 그래? 오늘 재밌었지? 응? 양아 어떻게 울어? 네. 손은? 네. 손 뭘? 뭘? 양은? 매. 그렇지. 아 돼지 있었잖아 돼지. 돼지. 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꾸 돼지. 꾸꾸꾸. 양은? 꾸꾸꾸. 그렇지. 매. 아니. 오늘은 드디어 엄마가 돌아오는 날. 그래서인지 사랑이도 아빠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엄마를 기다리는데요. 안녕 해줘야지 사라. 사라 안녕 해줘야지. 사라. 다음에. 안녕. 아, 그거 가 있다 담아야 돼. 하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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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안녕 해봐, 여기. 그리고. 안녕. 가자. 안녕. 안녕.
아, 맛있어요? 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어쩜 망고 먹는 모습 하나까지도 파이터 아빠를 쏙 빼닮은 사랑이. 이래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나 봅니다. 잠시 후,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란 말처럼 엄마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배운 사랑이. 아내도 귀여워. 아, 거울. 귀엽다. 좋아. 어이구. 그리고 이것이 진짜 모델 워킹이다. 런웨이가 부럽지 않은 두 모녀의 파격 패션쇼. 이번엔 아빠를 통해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과 만나고 있는 국민 쌍둥이 서원이 서준이를 만나볼까요? 여기 서울숲이야. 와, 좋다. 나무도 있고 새도 있고 소풍 가는 누나, 형아. 오, 나무. 좋아? 좋아. 누구야? 걸어다니시면 걸어다녀. 괜찮아. 저기 새 가도 돼. 걸어다니고 싶으면 걸어다녀도 돼, 여기는. 신기한 거 많아? 엄마. 아무 아니야. 누나들 빠이빠이. 서원아. 밥 먹었고 배 잠도 잤고. 그렇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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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 잘 나온다. 옳지. 옳지. 얼 잘 나온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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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 걸어 나와도 돼, 서원아. 밖에 나와도 돼. 서준 일어나. 일어나. 둘 다 일어나. 옳지. 옳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서원이도, 서원이도. 서원이도 일어나. 이거 나뭇잎. 풀, 풀. 무서워. 무서워. 조심해서 조심스러워. 나가진 못해. 겁나. 괜찮아. 일로 와.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일로 와. 아이, 이야. 일로 와, 이제. 아니, 아니야, 야. 넘어, 넘어. 서준아, 괜찮아. 넘어, 그렇지. 넘어, 그렇지. 서준아, 봐, 푹신푹신하잖아. 좋지?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좋아, 가. 아니, 아니, 글로 말고, 여기. 아니, 앉는 거 그만해. 에이야, 서원이 나와. 서원이. 앵게이야, 이게 아니고. 에이, 앵게이가 아니고. 서원이 나와. 서원이 나와. 서원이 나와. 에이야, 서원이 나와. 나와. 서원이. 서준, 옳지. 서원이 나오라니까? 이선.
아니 아니야. 아니 입으로 하지 마. 입으로 누가 하래? 손으로. 서주니까 알겠네. 뿅뿅뿅. 어? 나가 이제 나가. 나가봐. 공 어떻게 할 거야 저거. 야 너네 걷잖아. 왜 안 걸어. 어우 우와. 어우 우와. 또 차. 또 차. 우와. 이거 봐 이렇게 하는 거야. 누나 이렇게 했지. 해봐 발로 뻥 차. 해봐. 해봐 발로 뻥 차. 발로 뻥. 발로. 발로 발로 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발로 발로 발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옳지, 옳지, 옳지 한다, 옳지 한다, 옳지 한다, 옳지, 그래 그래 그래, 옳지. 옳지, 옳지. 아 누나한테 반했어? 누나한테 반한 거야? 아 누나가 싫대. 누나가 싫대. 아 누나한테 반했는데. 아이 누나인데. 아이 누나한테 반했는데. 아 뻥. 옳지. 어이 잘한다. 아 서울 잘한다. 아이 서울 잘한다. 옳지. 뻥. 어이 잘한다. 어이 잘한다. 비웃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첫 번째 드리블이에요. 조그만 꿈 하나 이뤄나갔습니다. 이서준 어디 가? 서준이 일로 와. 이서준 어디 가 혼자? 저 춤을 추네. 오. 박수 감사합니다. 박수 사랑해요. 가장 먼저 엄마가 돌아온 하루네. 오빠. 어 깜짝이야. 짜잔. 어 깜짝이야. 아 뭐야. 아 재밌어. 아니 꼭 꺼내줘야겠네. 여보 나 못 나가.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 어떡하지? 엄마. 우리 딸. 엄마. 오늘 하루 새 키우는 거예요. 무슨 새를 키워요? 나도나. 나도나. 오늘 새 키워. 나는 진짜 살려줬으면 좋겠어? 진짜. 아우 이 시들은 왜 이래 진짜. 아, 까요.
오자마자 힘을 쓰게 해. 이게 뭐야, 카페트. 하이, 엄마 왔다. 봐봐. 응? 방문 열어라. 방문 열어라. 피워라. 향을 피워라. 피워라. 이리 저래라. 아이, 잘하네. 똥 새까말까. 똥 새까말까. 야, 어떡해. 엄청난 노래를 그렇게 막 부르다니. 잘 지냈어? 잘 지냈어. 근데 엄마, 새 키워야지. 새 여기 많이 날아다니잖아. 근데 뭘 또 키워. 아니, 하루가 아니. 새 사라고 돈도 줬어. 이걸로 사면 돼. 오가? 여기 있다, 새 하루에 여기. 예. 새 사자. 새. 엄마, 진짜 키울 거지? 어? 진짜 새 키울 거죠? 저기 풀어주자, 그럼. 엄마가 하루랑 가가지고 새 살 거야. 근데 저기 풀어주면 안 돼. 엄마, 저기 풀어주면 하루 다시 사야 돼. 알았어. 그럼 엄마가 500원으로 새 사줄 거야. 아, 오빠, 나 새 무서워요. 왜 그래? 다행이다. 엄마, 그 새는 엄마가 싫어하는 거, 싫어하는 새가 아니야. 하루에 엄마가 싫어하는 새가 아니야? 응. 엄마. Welcome back. 엄마. 응. 부탁해요. 나 진짜. 엄마 부탁해요. 뭘 부탁해요? 새 부탁해요. 이런 거 누가 해주셨어? 응? 내 엄마. 다음 주에는 그 새와의. 아, 뭔 소리야. 다음 주에 무슨 새. 수많은 자출우동 새 키우기. 새가 치소리 하지 마, 진짜로. 새소리 하지 마, 오빠. 하지 마. 한 소녀와 새 감동적인 성장기를 그린. 슈퍼맨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뭔 슈퍼맨이야. 슈퍼맨 다시 놓고 안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내가. 한편 슈퍼맨 중에 슈퍼맨 휘재 씨를 만난 꼼꼼이 아빠 엄마. 우와.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오, 잘하네. 다 잘했습니다. 먹고 있자. 너무 좋아한다, 진짜. 이거 이렇게 다져주면 어떡해? 어머, 손이 또 얌전히 놀아? 얘, 얘 저도 얌전은 아닌데. 누구야? 감사합니다, 내렸네. 어, 떨어졌어. 뭐가 떨어져? 카메라가? 언제까지 오빠가 애기들 무아를 도와줄 예정이야? 나는 쭉 할 예정인데. 알았어. 왜냐면. 근데 애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이렇게 아빠들이 아이들을 보면 사회성 좋아지고 아빠랑 아들이랑 뭐 아빠랑 딸이랑 눈빛만 봐도 진짜 통한다. 서원이도 걸어봐. 서원아. 딸이. 여기 울지 마. 괜찮아. 괜찮아. 받았어? 어, 일어나다가. 괜찮아. 어, 이거. 또 떨어졌어. 서준아, 너 지금 몇 번 묻었어, 머리. 아프지? 아프겠다. 내가 보다 아플 것 같아. 서원아. 응, 지 이름 알아. 일로 와봐. 여기 밑으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여기로 와봐. 어? 그런 거 좋아해. 애들이 남자애들. 어? 저기 이런 거 좋아해.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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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지? 일로 와봐. 돈 같지? 아빠 밥 좀 먹자. 자, 어, 안 해. 서준이만 일로 와봐. 서준아. 서준아. 이거 이거 줄게. 줄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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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이고. 어. 어 그렇지. 응. 여기 있어. 어 맞아. 어 계속 오면 돼.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이렇게 해. 오면 돼. 걸어서 올 거야? 걸어서 올 거야? 아, 아. 응. 아, 이거 맛있어. 진짜 기정이 한번 갈아보셔. 아저씨. 그래. 갈아봐. 한번 갈아보셔. 야, 팬티형이야. 뜯으면 안 돼. 그냥 입히는 거야? 그럼, 팬티형이야. 이렇게 바지처럼? 어. 그렇지. 서준아! 서준아! 한번 해보자. 자, 글로 갈게. 또 가? 또 가? 애를 부르면 오게 하는 게 나을걸? 과로로 쓰러져. 이거 있다고 과로로 쓰러져? 안 해봤으니까. 아니, 아니. 서준아. 자. 아, 벗길 땐 뜯는다, 자기야. 어? 벗길 땐 뜯고, 입힐 땐 그대로. 자, 요거, 요거 뭐야? 어머, 똑! 그러네. 오, 지가 알아서 다리를. 자. 팔! 팔 넣어볼까? 발을 지가 넣는다고? 안 돼? 자. 자. 발을 한번 넣어봐. 자, 여기 이쪽도. 불편한가 보잖아, 울잖아. 아니야, 불편할 거. 자, 새 거 입으면 뽀송뽀송해져. 뽀송뽀송해져. 자, 일어나. 됐다. 이 옷이 여분으로 있는 건데 위에 티가 두 개 있잖아. 됐나? 영환이한테 티가 있고 얘는 티가 있고. 어머나, 아이고, 내가 반대도 좋구나. 아유, 어머나. 다시. 미안해. 야, 반대로도 입히고 엉덩이가 보이면 안 돼, 그렇게. 어머, 엉덩이 다 나왔잖아. 봐봐. 영환아, 너 왜 애를 이렇게 앞에 섹시하게 만드냐? 어이구, 피 하나만 주세요. 자, 아니, 기저귀 갈아입자. 갈아입고 해줄게. 어머, 너무 정나라하다. 아이고, 편하다. 앉았지? 속상해. 아이고, 미안해. 잘했다. 와. 아, 이거. 나은아. 그걸 가지고 해면 어떡해. 들어, 들어. 자, 오. 어이, 어이, 뽀송뽀송해. 아이, 뽀송해. 아이, 뽀송해. 아이, 깨어나시. 이거 입히래, 자기야. 경아, 티도 입혀줘. 이서준,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슬퍼, 서글퍼. 자, 이거를 뺄 수 없어. 자기야, 진짜, 여기 진짜 못 봤나, 자기야. 어떡해? 옷도 못 입고, 어떡해? 아니, 도경아. 땀 좀 봐, 도경아, 땀 좀 봐. 제일 조용히 든 거 봐. 왜 이렇게 못 보면서 새들나 저거? 내가 봤을 때, 경아는 살짝 질린 거 같은데?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경아나. 이건 백만 분의 1도 아닌데. 땀 봐. 터졌어. 아, 힘드네. 세상에. 결혼 전부터 항상 자기는 아이를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3명 이상 낳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아이를 좋아하는 만큼 잘 본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너무 헤매는 모습을 보면서 이래가지고 어디 아기가 꼼꼼해가 나왔을 때 아빠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근데 뭐 다른 분들도 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는 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더 못 봤던 것 같아요. 이런 엄마 잘 때가 이쁘겠네. 잘 때가 제일 예뻐? 정말 이 세상 제일 예뻐 갔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와이프랑 애들이 자고 있을 때. 와이프랑 애들이 자고 있을 때. 너무 행복해. 정말 그 어떤 거를 갖다 줘도 필요 없어. 그때가 제일 행복해. 밥도 이렇게 먹어. 나 그전에 오빠하고 그 뭐지? 방송 진행할 때 쉬는 시간마다 의자에 누워서 코르고르고 입을 벌리고 자는 거야. 쉬는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결혼? 근데 내가 맨날 놀렸거든. 아, 하고 나서? 이제 늙었어. 그러고 맨날 놀렸는데 그게 아니었어. 이러니까. 피곤? 아니, 잠을 사랑 잘 수가 없네, 기본적으로. 아니, 밥을 식사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넣어놓는 개념으로 드시는 거예요? 그냥 이불 깔고 다니는 편이야. 넓게. 요즘은 왔다 갔다 하고. 와. 서울이 자는 것 같아. 진짜 슈퍼맨 같아. 자는데 한번 안아볼래 그냥? 아니야. 저렇게 편히 한번 안아봐. 아니야. 아니야. 안 깨는 게 미션이야. 깨지 않게 안아봐. 편하게 안아봐. 솔직히 말하면 얘는 내 아이는 아니잖아. 그런데도 내가 이렇게 내 품에 안겨 있으면 뭔가 줄로 연결돼 있는 기분. 정말? 이게 네 새끼란 말 많이 들어. 미치지. 진짜 보이지 않는 탯줄이 느껴졌고. 그게 뭐야? 아, 경원아. 중요한 정보 줄게. 이 세상에서 그 무엇보다 힘든 건 육아야. 더 힘든 건 술 취한 다음 날 죽어. 죽어. 술은 안 깼어. 내 애는 봐야 돼. 죽어. 술을 아예 안 드세요? 이제 옛날 초반 때에 비하면 초반 때 100으로 치면 지금 0.5다. 그럼. 술은 뭐 안 먹은 거야? 야, 농담하는 게 없다니까 이 사람아. 얘는 지금 장난. 아니, 애만 나도 끝나는 줄 알아. 아니, 지금 동창회 여러 개 밀어놨거든요. 동창회? 여기 동창회? 여기 일단 애기 나오고 이제. 동창회? 아, 병원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아니, 애만 나도 끝나는 줄 알아. 정말 잠깐 예고편만 봤는데도 너무 만만하게 생각했구나, 그동안. 마음가짐을 다시 가져야겠구나. 그 생각은 확실히 했어요. 고마워요. 서준이, 서은이한테 내가 좀 더 마음을 강하게 먹어야겠구나라는 걸 확실히 일깨워줬고. 곧 있으면 집에 돌아올 엄마를 기다리는 사랑이. 근데 사랑이 대체 무얼 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번 촬영 때도 엄마의 화장품을 몰래 발라보며 유독 꾸미기에 관심을 보였던 사랑이. 너 이
つも出かける前にメイクするんですけど、必ずママメイクしてるの、ママリップちょうだいとか、眉毛描くって言ったら描くって言ったりとか、あの真似っこしたがりますよね。あ、사랑그거뭐예요？그거화장하는거아니야？화장여자가하는거야，여자가여자가여기하는거라면여기아빠가해줄까？그거이거이거이게뭐지？여기여기입술이깔끔은제일먼저기분좋은상상을하지많이하면또또한번이렇게입을쫙하품을한번하고두눈을크게뜨고번져기지개를한번쭉펴고즐거운상상을맘껏즐겨조금조금해야되는데많이많이하니까그렇지조금조금근데아기는화장안해도돼아기아무것도안해도귀여운데 안해도돼안해도귀여워안돼해야돼목걸이그거는목걸이그렇지아귀여워아이내리고우와우와귀엽다어오오여기서이거하려고오우와귀엽다와너무귀엽다우와됐다그것도한다고잠깐만잠깐만잠깐만오 뭐입고싶어입어볼까만세만세오만세어아니다안돼안돼안돼안돼아이다어다리에이잠깐만다리에이자그리고잠깐만서봐와이거누구야이거입을래이거입을래우와이거는봐봐그걸봐봐아귀엽다이게좋아포켓은없어그거는원피스는이거는목걸이아빠도이봐봐목걸이아빠아빠목걸이사람도목걸이
오케이. 파파 팔찌. 어, 똑같대. 오. 여기도 반대. 오케이. 오. 거울 보고. 어이구, 올린, 잘 올린다. 그렇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울 봐. 어이구. 잘 올려, 잘 올려. 똥똥똥.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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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그렇지, 그렇지. 코, 코. 코코 코. 조금 있으면 엄마가 들어온다. 그거 보여줘, 엄마. 엄마가 좋아하겠다, 그런 거 보면. 하나, 둘. 다리 마사지하자. 하나, 둘. 하나, 하나. 어? 엄마야. 하나, 하나. 엄마 기다, 엄마 기다. 어? 엄마 기다려. 알레아! 사랑장! 엄마 기다려. 알레, 사랑장! 엄마 기다려. 알레? 엄마 기다려. 알레? 엄마 기다려. 사랑장! 알레? 왜니 사랑 갖고? 메이크 시타노, 사랑? 에헤? 왜니 사랑 사랑? 오샤레 시타노? したね. 에? 오샤레 してたの? あれ?ママ映った。なんでさ。なんでなんでなんで。 이거 지금 섹시. 섹시 사람. 오샤. 저도 야대다네. 왜? 오샤레 したの? これ何これ? それは あれ? なんかこんな. なんかこんな. やあ。 야! 짜다 야! 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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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マ、ママと一緒に手つないで、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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手つない
사는지 한번 해. 홀라! 사는지 한번 하루. 恥ずかしい。サラ、ママとお客さんで。お願いします。サラ、やって。ディス。何それ、サラ。恥ずかしいから歩きたくないな。音楽いる？音楽がいる？音楽かける？じゃあ、後で歩いてよ。そこ歩いてさ。それ着たい。ほんなそれ脱がしちゃって。脱がしてはい。はい、チェンピー。何、アンゼンピーって。恥ずかしいみたいな。えはい、チェンピー。うん。今レンゴー。レディゴー。
또 이탈리아 선택했네. 치치치치치치치 가게 돼요. 이거요. 사이쇼 가라 무리야 가라 하고 했대. 昨日は昨日マザーボクジョン行って、マザーボクジョンどうだったの、サナちゃん。ワンワンワン、ジャンプして、ジャンプしたの。何ジャンプって。そこでショーね。ショーしたの。ショーみたね。ええ。あ、そう、我慢はできたの。我慢。今回のテーマは我慢だったじゃん。我慢してたか。いろんなこと我慢させる。いろんなこと我慢してるよな。お母さん、我慢、我慢して。 我慢できた今日今回。我慢。いっぱい我慢したよね。我慢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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我
같이 담하고 먹는다. 엄마 이모. 엄마 입고 하겠대. 엄마 진짜 있는 애요. 오키노. 오키노 그랬네. 봐봐 니 오키노 그랬지. 뭐 일하나요? 답해다 답해다. 아리가또. 엄마 파파가 죽을 때 오키노 답해다 하지메떼. 오이시네. 파파 조즈다네. 파파 조즈. 오이시 사람자. 오이시. 고도모가 스키 나아지야네. 사람자. 아이 아리가또. 한편 누구보다 엄마를 기다릴 서은서준 쌍둥이. 서은아, 이서은. 몇 시야? 몇 시야? 누가 대시간을 안 했어? 어디 잔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서준이도. 응. 어디 잘한다. 듣다 줄까? 응. 응. 줄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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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다 줄까? 응. 듣다 줄까? 아빠 세수만 하고 와도 돼? 아빠 이거 풀어줄게. 아빠 세수만 하고 나올게. 너 똥 묻는 거야. 서원아, 이서원, 서원아, 그렇지. 응, 여기 좋아. 안 돼, 이서원.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이거.
쎄. 가, 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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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 서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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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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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이 가, 서준이 가, 잡어, 잡어, 잡어. 던져, 던져. 뺏기지 마. 목소리가 완전히 지쳐있구나. 아유. 네. 너무 잠못 자가지고. 애들 또 깨고 막 이래서. 네. 야. 네. 우리 애들 걸어 다녀. 아, 오빠 이제 시작인데요? 이제 시작이라고? 아, 왜 그래? 그만 하지 마. 아, 진짜 죽는 줄 알았어 이틀 동안.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 하나. 더 힘들다는 얘기야? 아니요. 쉬야. 우리 만나자. 우리 그 내가 약속 그것도 지켜야 되니까. 누가 이런 거 먹으래? 어이야, 랄랄랄. 오. 진짜 내가 와이프랑 둘이 한번 볼게. 진짜요? 어. 그리고 마사지 한번 받아라. 아. 진짜 나 마음에 너무 아파. 진짜죠, 오빠? 야, 내가 빨리 제가 지금 빨리 지킬게. 안녕하세요. 라이야. 라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 이거 터키에 달리네. 서원아, 서준아. 너네 아직 모르겠지만 아빠랑 엄마는 직업이란 게 있단다. 엄마의 직업은 뭐냐? 엄마의 직업은 플라워리스트인가? 플라워리스트인가? 꽃 하는 거야, 꽃!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란 노래도 있거든. 응? 어? 꽃집에 아가씨는 예뻐요. 거기 아빠가 당했지. 결혼 전 플로리스트로 왕성하게 활동했던 쌍둥이 엄마 정원 씨. 그녀는 요즘 일이 다시 하고 싶어졌다는데요. 글쎄, 백화점에서 수업을 해달래. 뭐 그러면서. 그랬더니 신랑도 그래, 일하는 거야 말하면서 되게 부담스럽게 막 그랬거든요. 저는 뭐 완전 동의하죠. 둘이 너무 이제 육아에만 올인했다가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전 그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와이프한테 결혼해도 꼭 하라 그랬거든요. 일이 그리운 엄마가 오랜만에 찾은 서울의 한 꽃시장. 이곳에서 엄마는 꽃 구경도 하고 꽃보다 예쁜 쌍둥이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와, 처음. 우와. 신기하다. 아, 이게 꽃시장이구나. 엄마가 맨날 여기 와서 장을 봤구나. 엄마를 못 찾겠다, 야. 서준이가 꽃을 좋아하는데, 안 깨네. 서원이 형, 엄마 찾아봐. 엄마 어딨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이 컸어요. 네. 걸어 다녀요, 이제. 네. 혹시 뭐 이렇게 화장 좀 진하게 왔다 갔다 하는 여자분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꽃에 취해서. 아,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어, 서준이 깼다. 서준이 깼어? 이쁘지? 깼는데 꽃밭이야? 깼는데 꽃밭이야? 여기 봐. 어. 여기 봐. 어, 어. 여기 봐. 오, 이뻐. 꽃이 이뻐. 이것도 이쁘지? 꽃. 꽃. 아, 엄마가 덜 이쁘다. 잘 있었어, 서준이. 어, 어. 어머, 너무 귀엽잖아, 너.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네모냐 네모냐. 그렇지, 이건 이렇게 만져주는 거야 이렇게. 아, 서은이도 해본다. 서은이도. 저요? 서준이. 엄마 제가? 어, 아빠는 뽀뽀 안 하는데. 어, 했어. 어, 했어. 그래. 아이들 때문에 좋아하는 일을 쉬게 됐지만 일에선 얻을 수 없는 또 다른 기쁨을 선물해준 고마운 아이들. 좋아? 아니, 되게 좋네. 향기도 좋고 사람도 친절하시고. 이제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죠, 저희는 부모니까. 아이들이 저희를 보고 정말 순식간에 배운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가다듬고 이렇게 고쳐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좋은 본이 돼야죠, 애기들한테. 장미, 장미. 엄마 제일 좋아하는 장미. 이거? 이건 근데 가시 있어. 이거 봐, 향기 맡아봐. 내가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면 어떨 것 같아? 난 상관없지. 괜찮지. 근데 아직 그래도 애기를 좀 더 키워놓고 아, 두 돌쯤에서 시작해. 두 돌. 그럼. 예, 예. 어, 너무 좋아하는데? 알았어, 걸어, 걸어. 서준이가 꽃을 엄청 좋아해. 그 오빠 많이 도와줄 거예요? 아, 그럼. 나는 적극 도와줘야지. 어떻게? 애기 봐줘야지. 뭘 어떻게 해, 어떻게.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애기 봐줘야지. 어, 엄마 그러면 이제 내년이면 꽃 할 수 있겠네. 이 프로그램의 첫 번째 촬영을 할 때 준호하고 제가 이제 준서 유치원 간 사이에 둘이 등산을 갔었죠. 근데 준서가 보고 이제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왜 형아랑 둘이만 갔냐. 나 어디 있을 때 간 거냐. 하여튼 못내 그게 서운했던가 봐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렇게. 됐다. 몸 다 풀렸다. 이렇게. 됐어? 다 풀렸어? 어. 형아가 먼저, 그 다음에 준서, 그 다음에 아빠 갈게. 아, 아빠가 앞장서. 아니, 아니, 아빠가 뒤에 있어야 혹시 준서 미끄러지면 잡아주지. 그렇구나. 준이야,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거 봐. 됐다. 그래도 살았긴 살았어. 아, 그렇지? 맞아. 천천히 가? 그래, 좀 천천히 가. 아빠! 어? 이제부터 콧물 탈환이 진짜 많다. 그렇지? 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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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차. 오 마이 갓! 와! 아빠! 우와, 벌써 뭐 엄청 올라갔지, 벌써? 우리 아빠 생각보다 더 크게 올라갔어? 그럼,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거야, 지금. 아빠! 어? 저거! 어. 돼지 같네? 돼지. 돼지 같아? 봐봐! 아, 저, 준이야, 그때 우리
여기 정자에서 쉬었지 않았어? 그러니까. 그래 맞다. 여기 자리잖아. 저기 주춧돌 있고 그지? 없어졌어. 없어졌어? 어? 알았어. 그리고 맛있어? 야,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없어지냐? 이게 부서졌다고 밑에 가라앉아서. 아, 부서졌대. 그때 우리가 앉아서 부서졌나? 아빠랑 형아 고기가 그렇게 무거운 거야. 그랬나? 아빠가 내려가서 내려줘. 몰라. 준혜야, 가만 있어. 아빠가 먼저 내려가서 내려줄게. 응, 이리 와. 아빠, 막내도 가야지. 그 막내도 가야지. 이리 와. 준수야. 아빠, 난 그래도 그렇게 힘들다고 하지 않지? 어, 그럼. 우리 준수 얼마나 씩씩한데. 이야. 고인물마저 깨끗해. 그래, 여기 좋다, 여기 좋아. 이야, 여기, 여기 우리 살던 데랑 좀 다른데? 여기서 지금. 어, 조심해. 으아! 야, 너무, 너무 세게 하지 마. 어, 차가워. 어, 차가워. 어, 차가워. 그만, 그만, 그만. 미끄러져, 미끄러져. 그만해, 그만해. 아, 차가워. 준혜야, 여기 앉아. 준혜가 여기 앉아. 오늘은 잘 만들었네. 지난번하고 수준이 달라. 뭉쳤어, 안 뭉쳤어? 에! 에! 헐. 야, 이거. 대박. 만점 두 점에 만점. 와, 좋았어, 뽀뽀. 그리고 빵빠라밤 빵빵빵빵빵빵. 김치. 안녕하세요. 저희 저 혹시 김치 있으시면 조금만. 좋아, 좋아. 생각해보면 지금 한 7, 8개월? 이렇게 된 거거든? 9개월? 어. 처음에는 솔직히 좀 불안했지. 엄마 없이 아빠랑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게 제일 불안했어? 음식. 음식이 제일 불안했어? 준서는? 나도. 그러면 아빠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던 건 뭐야? 이거. 금방 이거? 주먹밥? 응. 집에 가서 또 해주면 안 돼? 아, 얼마든지 해주지, 주먹밥은 이제. 침대 이렇게 넣어서 손만 딱 꺼내갖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해서 준서야, 야! 이렇게 딱 내려서 줄 수도 있어, 이제. 그럼 해봐. 어? 해봐. 이따 가서 나 아빠 보여줄게. 고급적이야. 고급적이야. 그럼 버섯을 먹은 거야, 우리가? 잠깐만, 잠깐만. 아빠 사고 뭉치. 맛있는데? 그래? 맛있겠네? 그치? 맛있는데? 반듯하다. 적당하네. 하자, 빨리빨리 하자. 자, 빠이빠이 해야지. 빠이빠이. 오세요. 그래. 뭐 그들만의 뭔가 끈끈한 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좀 낄 틈이 없다 그래야 되나? 같이 텔레비를 본다던가 뭘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꼭 셋이 뭉쳐 있더라고요. 셋이. 아빠랑 준우랑 준서랑. 저도 많이 달라졌고요. 그러니까 준우 같은 경우도 가지고 있었던 이제 뭐 두려움 같은 게 좀 있었죠. 그런 것들도 이제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준서도 이제 회사에 조금씩 이제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뭐 회복 정도가 아니라 너무너무 씩씩해요. 처음에 우리 같이 시작했던 뭐 추성훈 씨, 휘재 씨, 타블로 그 아빠들과 같이 나누는 아주 희한한 동지애 같은 거. 또 딸이 없는 저한테 저는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뭐 딸도 두 명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 또 쌍둥이도 제가 무슨 큰아빠가 된 것 같은 기분도 있고. 우와 멋있다. 봐. 아이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커가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고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진심으로 이렇게 귀를 열고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그럼 오늘이 제일 기뻤던 거야? 정말? 아 그랬구나. 지금 한 8개월여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시간 동안 저희 가족들 격려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빠 사랑해! 예! 주 새로운 슈퍼맨 가족이 찾아옵니다. 아예야. 자 배꼽 인사. 안녕하세요. 진짜. 안녕하세요. 자 얘가 대안이고요. 나한테. 민국입니다. 민국아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 야. 엄마 안 되죠. 하나도 둘도 아닌 무려 셋!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대한민국 만세! 새 쌍둥이! 듬직한 맏형 대한이! 누가 만세야! 애교쟁이 둘째 민국이! 개구쟁이 셋째 만세! 만세야! 귀여운 새 쌍둥이와 함께하는 좌충우돌 48시간!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도 새 쌍둥이 아빠에게는 치열한 생존의 문제가 된다. 육아 3년 차 철인 아빠 송일국 그의 첫 번째 도전이 공개됩니다. 다음 주 이 시간 슈퍼맨이 돌아왔다 34화 가족의 탄생을 기대해 주세요.